Hello. ملغا 모래로 닦아내면 반짝반짝 광택이 살아납니다. 작품을 두 개나 잃었으니 하드르는 새 도자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발표회 준비가 끝난 친구들은 걱정 없이 신나게 노네요. 역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죠? 걱정은 일단 접어두고 놀기로 합니다. 아이들이 도자기와 만난 건 에블린 선생님 덕분입니다. 스위스 출신 도자기 예술가인 그녀는 1960년대부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후 도자기는 파이움의 전통이 됐고 아이들의 꿈이 됐죠. 집으로 돌아온 하디르. 학교에서 마무리하지 못해 반죽을 다시 잡았습니다. 친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아스프르와 오빠까지 나섰네요. 하디르는 발표회에 새 작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도자기 학교 학생들의 작품 발표회 당일. 그동안의 땀방울이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작품들로 탁자가 가득 채워집니다.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자부심을 새겨 넣은 아이들. 이제 아이들의 발표회가 시작됩니다. السلام عليكم احنا بندعيكم لمعرض مدرسه الفخار اتفضلوا يا جماعه 현장에서 도자기 판매도 이루어지는데 수익금은 학생들을 위해 쓰입니다. بس ده كويس عن الصوره المصريه يعني ده حاجه تتحرم حاجه عن الصوره ايوه اخد دي عن الصوره اشتري حاجه عاوز
장사에도 재능을 보이는 아스프르. 반면 하디르는 아직 계시도 못했네요. عارفين سويسرا فين؟ هي من سويسرا. عشان هي على فكرة بتشتغل في الفخار، بس هي بتقول إن الحاجات دي فعلا مميزة، شغلكم بتاع الأسوان ده فعلا مميز. وهي사막에서 태어난 하디르의 도자기는 이제 알프스의 하얀 눈을 품게 됐습니다. 두 피스. 알프스는 그냥 شغل النهارده. شغل في어두운 희적 속에 가려있던 하디르의 미소가 빛납니다. 이슬람의 소녀에게 도자기는 닫힌 세상을 여는 문입니다. 오늘도 소녀 도공 하디르는 세상을 향한 꿈을 빚고 있습니다.